죽음을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더 잘 지낼 맞아요. 것인가. 삶의 마지막 흔적을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시는 김석중 유품 정리사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아,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고인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물건이라든지 또는 재산 그리고 또 유족의 슬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 저기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물건을 어찌 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게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또 유품 정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약간 예, 좀 수월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래도 유품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처음 유품을 정리하시니까 돌아가신 분 댁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또 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유언장도 찾아드리고 또 유족분들하고 함께 위로를 또 해드리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좀 하시나요? 집이 좀 멀리 계신다든지 지방에 계셔서 오시지 못하신다든지 또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렇겠네요. 예, 또 너무 슬퍼서 또 부모님의 유품을 또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정리하시고 싶다라고 네, 물건을요. 예,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유통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무역 쪽으로 방향을 좀 넓혀서 일본과 무역을 했었는데 직원이 한 사람 사망하는 일이 이제 있어서 사업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좀 나름대로 회의감도 좀 들고 그런 찰나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직접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고 해서 일본을 이제 다녀오면서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계속 연수를 받았죠. 이제. 그 직원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이고 하니까 다이어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그냥 없애야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없애버렸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봐서는 되게 많이 후회를 많이 했죠. 제가 그 친구를 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분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품 정리를 하면서 유족분들을 위로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주변 분들이라든가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회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말렸죠. 네. 왜 멀쩡히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해필이면 생로병사 가운데 사자 일을 하느냐 죽음과 네. 관련된 일을 하느냐 친구들 가운데서는 좀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 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폄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의뢰를 받으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또 뭐 있다 그래요. 아 예. 충문이라고 그래서 고인하고 먼저 인사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인을 살아생전에 만나 뵀으면 허락을 받겠지만 처음 만나 뵈니까 유족분들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하고 함께 나름대로 의식을 하면서 고인의 물건을 고인의 마음으로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기도 하고 고인이 떠나고 슬피 사모하여 편하지 못함에 삼가 예를 다해 유품을 정리하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허명하시옵소서. 그동안 이 집안에 고인께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 남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살아생전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것 모두 정성스레 찾겠다는 의미를 담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영면하시라는 기원을 담아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일동 묵념. 또 스스로들 저희들이 혹시 고인이 민망한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고인이 먼저 감추었을 테니까 그런 마음들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있고. 조금 치워주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가장 우선적으로. 고인의,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아, 그래서.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죠. 냉장고요? 네네. 왜요? 냉장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들이니까 이분이 어떤 음식을 드셨구나, 건강식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아, 사실 그 냉장고만 열어봐도 어느 정도 성향은 좀 나오죠. 네, 그렇죠. 이분이 어떤 그 식사를 좀 하셨는지, 또 냉장고를 또 정리를 또 하시고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네. 아,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군요. 네. 기억에 남는 냉장고 혹시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이 한 냉동실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 이분이 아이스크림이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예, 나누어 주시면서 되게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 나눠주지 못하고 이제 남겨두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시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냉장고 외에도 이제 물건을 통해서 고인의 타라오신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그 느낌들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는 게 옷장을 문 열어보면 옷을 보면 아 이분이 색깔을 어떤 색깔을 좋아하셨구나 어떤 무늬를 좋아하셨구나 이런 것들도 또 알 수 있고 취미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등산을 좋아하신 분은 등산복이 나오고 또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면 골프복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이제 책상에 꼽혀져 있는 책이라든지 또 책장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뭐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들 있고 또 바둑 좋아하신 분들은 또 바둑과 관련된 책이 있고 또 뭐 레코드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고인의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남기고 또 버리고를 두 개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한 성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또 버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남겨서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전달을 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 고인이 남긴 유품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유품이 좀 있다면요? 뭐 하나하나 다 그 생각들이 조금 나는데 27살 그 학생이 이제 사망한 그 집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스스로 입에 또 목숨을 끊으셨어요.
형사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크게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사연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침대 하나, 그다음 화장실 하나, 장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책상 하나 있는 곳이 원룸이었는데 제대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책상 위에는 건강을 위해서 프로틴이 있었는데 그것도 두 통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 새 거였고 하나는 조금 반쯤 차 있는 거였는데 아니 내일 모레 곧 사망할 친구가 왜 이 운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수험 서적 책도 좀 있고 이랬는데 아마 이 친구가 스스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뭐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냈거나 아마 떨어졌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되게 좀 좌절을 좀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요 사이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박감이라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을 곧 졸업하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낸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티켓이 있고 캐리어 여행용 가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캐리어는 아직 비어 있었고 준비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곧 여행 가려고 한 개를 산 모양이에요. 이제 거의 뭐 바퀴가 거의 새 거였으니까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앉아서는 혼자서 되게 많이 울었죠. 이제 캐리어 보면서 막 되게 많이 눈물이 많이 났죠.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젊었을 때 또 생각도 좀 났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무런 어떤 유언도 없고 해서 이걸 이제 가방이랑 같이 유족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유족분들께서 이제 가방은 필요가 없다고 버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버리려고 하니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가지고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품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담는 가방으로 쓰게 되었고 다른 분들 유품 정리하고 나서 전달할 때에 그 가방에 넣어서 이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죠. 숨 쉬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이 습관이 되도록 본인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남는데 제일 큰 후회 중에서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걸 풀지 못하고 끝내버렸을 경우가 제일 후회가 많잖아요. 그건 다시 돌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엄마하고 딸 사이였는데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싸울 때도 뭐 큰 소리로 해서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집 이 되게 많이 싸웠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되게 많이 다투어 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제 뭐 연을 끊겠다라고 생각까지 해서 집에도 잘 안 찾아왔나 봐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제 보니 재봉틀에 보니 이제 딸 줄 거라고 만들다가 만 옷도 있었고
그리고 또 냉장고 열어보니 그 과일청 거기다가 이제 우리 딸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름 뒤에다가 투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뭐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죠. 저희들도 충문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드리면 많이 후회된다, 그때 미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서야 이제 비로 말을 하니까 미리 좀 표현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유품 정리를 하시면서 또 직접 또 가족의 유품을 또 정리하신 적도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는 무조건 다 없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뭐 50몇 년 동안을 같이 사셨는데 없애는 마음은 당연한 거지만 말씀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박스에다가 별도로 이제 다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 담았죠. 그리고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놓으셨고 예, 그래서 이제 패킹을 했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모친께서 이제 다시 찾으시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그 아버지 거 그거 어디를 갔는데 없다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그거 여기 있다고 해서 이제 다시 꺼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아 이게 어디 여기에 있었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약간의 좀 그 슬픔 때문에 이런 그 우울증 비슷한 것들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일 도와드려야 될까라는 생각하다가 처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죠. 이제 아버지가 주무시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약 한 1년 정도 하면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나 지날 때까지 그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예전에 3년상을 치른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유족들이 슬픔에 대한 사별로 인한 슬픔이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리구나라는 When you're young and there's time you forget the past you don't think that you will but you do But I know right now I don't have time enough And I'll never get over losing you I'll never get over 이게 막상 그 유품을 직접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시면은 또 이렇게 뭐부터 해야 될지 참 이렇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먼저 마음속으로 여유를 좀 가지시고 천천히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유족분들이 먼저 사별을 하게 되면 빨리 잊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셔요. 빨리 잊겠다고 생각을 하면 물건부터 먼저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남겨놓고 버릴 수 있는 건 시간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기회가 그렇죠. 있으니까 지금 생각보다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때는 더 많이 그리워지고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문득 그럴 때 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찾을 수 있도록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보관을 해야 되고 자기 혼자만이 것들이 아니고 가족들께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함께 보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좀 뭔가 두렵고 사실 막막하고 이게 이제 죽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났으면 다 죽잖아요. 그건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이 다음에 내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죽기 전날까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게 되게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죽음을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더 잘 지낼 맞아요. 것인가. 자,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 배에 싣자 어미 원숭이가 한참을 울며 쫓아가 배에 올라탔지만 새끼를 보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에 뱃속을 확인해보니 자식을 잃은 슬픔에 창자가 마치 칼로 자른 듯 짧게 토막나 있었다는 데서 이것이 유래되는데요. 흔히 가슴 아픈 이별을 표현할 때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단장입니다. 아, 단장. 자, 네, 그럼 우리 또 뭐 자격백이 있죠? 네. 노란색으로. 아, 노란색? 네. 아. 공기청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공기청정기를 선물로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마음은 유리처럼 깨지진 않지. 하지만 자꾸